한 후, 다 빼봐. 씨. 더, 계속 빼, 계속 빼. 계속, 헉! 자, 드디어, 8주차, 두 달 정도를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분들께서, 되게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결과도 잘 나오고 있는데, 그 전에 소개시켜 드릴 게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예! 부스턴 먹을 때 그냥 입에 털어놓고 물 마시니까, 아, 차라리 그럴 거면, 물 없이 막 먹는 부스터를 만들자. 그냥 이거를 입에 털어 넣어서 녹여 먹으면 됩니다. 물 없이 그냥 바로 섭취 가능한 부스터를 만들었고,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150mg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레이지 프루트 캔디로 되게 맛있게 잘 만들었고, 이거는 정식 출시가 10월 30일. 10월 30일에 정식 출시합니다. 그때까지 좀 기다려주시고. 자, 매년 열리는 마이프로틴 오프라인 행사 성수동에서 10월 26일, 27일 네, 진행하기로 됐습니다. 저를 보고 싶으시고 또 이 제품을 한번 맛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때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저희 참가자분들 만나보겠습니다. 자,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와, 살 많이 빠지셨네, 두 분이. 이거 뭐 입고 화장실이야 뭐. 시술 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원 씨는 어때요? 빠지고 있어요. 알아요. 그거 느껴. 근데 원래 시작점이 좀 아래여가지고 힘들 텐데. 자, 일단은 오늘 찍으신 인바디를 먼저 보면 수치적으로는 다 다이어트가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때요, 요새? 솔직히 말해봐, 이제 거의 한 달 남았거든요? 좀만 더 지나면 배고파서 잠이 안 오실 거예요. 제가 그 아시죠? 그 쿠팡에 1,000만 원치를 주문했다가 냉장고까지 주문하고 저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 알고리즘이 계속 떠가지고 무슨 약관 가무시기가. 아이, 칸초로 딱 시켰는데 칸초에서 주문 이제 다 해가지고 주문 확인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딱 이제 나가려면 갑자기 거기 CDR. 아, 그럼 시리얼까지 먹었다. 시리얼 딱 하면 또 갑자기 빼빼로. 어떠세요, 사랑씨는? 저는 별 그게 없이 괜찮은 것 같아요. 오! 시술 받은 거 아니야? 아니, 많이 미인이 되셨네. 확실히 진짜 그런 얘기 요새 들어요? 좀 살이 많이 빠졌다. 오, 많이 들어요. 오, 좀 자신감이 많이 올라오신 그런 굉장히 네, 많이 들어요. 아니요. 잘하고 계신다? 네. 오늘 좀 타고난 것 같기도 해요. 원래 이거 다이어트 잘하신 분이 또 따로 있거든요. 스트레스 많이 안 받고 그러면서 막 집에 막 가가지고 막 뭐 문 걷어차고. 집에 부신 창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어떠세요, 정은 씨는? 맞아요, 정은 씨가 내가 왜 정은 씨 다이어트가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한 게 굉장히 짜증을 많이 내가 저희 그 매니저가 정은 씨랑 이제 소통할 때마다 이제 막 어떻게 하죠? 농담이고요. 그냥 다 이해하니까. 어때요, 요새? 많이 힘들고, 어떤 게 힘들어요? 일단은 운동을 평소보다 못하는 게 힘들고. 아, 뭐, 힘 빠져서? 아니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랑 현생이랑 병행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오, 그쵸, 그쵸. 많은데, 예. 어쨌거나 다이어트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할 것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올라온다. 올라오기 시작한다. 올라오기 시작한다. 오케이. 올라오기 시작해! 자, 어쨌든 지금 잘하고 계시고, 내가 진짜 요새 놀러 왔던 거는 식단 이행률이 거의 100%셔요. 네 분 모두 다. 처음에는 막 뭐 60% 뭐 하고 뭐 힘들다, 뭐다, 못 먹겠다 막 이러시는데, 요새는 잘 드시고 계시다는 거.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뭐 바로 시작하시자. 운동 시작해서 제가 도와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갈게요. 오케이, 고고고. 배를 움직여야 돼요. 움직일게요. 좋습니다. 거기서 고! 하나, 두 개. 가볼게요. 자, 이거 하면 다 나왔어요. 자, 이 뒤에 방향이 좀 힘들어요. Let's go! 업 올라갔다! Let's go! 다섯 시 움직여! 움직여! 시원하게 움직여! 빨리! 아이고, 빨리 움직여야 돼. 할 수 있어. 자, 봐봐.
빨리 움직여, 다시 움직여요. 아, 쉬면 안 돼. 자, 봐봐, 다시 밟고. 야, 다시 밟자. 빨리 움직이세요. 다시 좀 움직이는 게 계속 가야 돼. 다시 했잖아. 빨리 일어나. 일어나. 오케이. 자, 마지막 갖고 와요. 갖고 오면 돼. 안 죽어. 빨리 일어나. 오케이. 점프. 고고고고고고고고고. 다시 일씩. 고맙습니다. 오케이. 내릴 때 더 내릴 수 있어요. 네. 이게 아니라 내려서 광배를 완전 내려야 돼. 네. 그래서 그 훈련을 할 건데. 올려! 다섯, 좋습니다. 본인이 여기까지 내려오겠다는 식으로 늘려줘야 돼요. 광배를 쭉 중력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내려오세요. 컨트롤해서 여기서 다시 쭉 올리세요. 천천히 올려. 쭉 그 지금으로 내가 올려줄게요. 천천히 체스업. 오케이, 이게 풀업이에요. 굿. 올리세요. 체스업. 체스업 해야 돼. 체스업 해야 돼. 아직 안 와. 아직 안 와. 아빠 렛츠고. 체스업 하세요. 우리 10개 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그렇죠? 이건 우리 운동하고 펌핑하는 목적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를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내 여기 혈류가 다 할 수 있게 우리가 다 아작내놔야 돼요. 예. 온몸이 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야 펌핑이 잘 돼요. 그게 혈액이 잘 돌았다는 얘기거든요. 오케이. 상체 세워야 돼요. 이렇게. 그렇지. 수직으로 올라가야 돼. 오케이. 이렇게 올라가야 돼. 그렇죠. 올려요! 오케이. 4개. 몸 뒤집지 말고 쳤업. 오케이, 내가 올려줄 거예요. 네, 좋습니다. 아빠 갈 거예요. 올리세요. 굿. 벤치프레스도 우리가 여기서 미는 건 힘들죠. 근데 점점 피면 필수록 쉬워지죠. 저항이 달라서 그렇거든요. 이건 여기서부터 힘들게 만들어요. 올리면 올릴수록 이게 또 더 텐션 당겨져. 아, 그럼요. 네. 게다가 내려올 때도 이 놈이 당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저항을 계속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쉬는 구간이 하나도 없이 수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네. 여기 풀리면 안 돼요. 가슴으로 미는 거예요. 가슴으로 조여서 밀고 이 가슴 타이트 앵글을 그대로 늘리세요. 늘리세요. 오케이, 오케이. 네, 쭉. 가서 급해지면 안 돼요. 내가 무조건 다 밀어줄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대로 가슴. 급해졌어요. 급해졌어요. 나둣. 아우, 저항하세요. 저항해. 쭉. 열, 이게 급해지면은 절대 안 돼요. 혼자 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주변에 도와주고 있을 때는. 자, 한번 오세요, 오세요. 지금 6개밖에 안 됐어요. 준비세요. 지그시. 아, 좋아요. 굿. 갖고 오세요. 컨트롤. 굿. 아, 나이스, 굿. 나이스. 쭉. 괜찮아요. 밀어요. 고무줄 고 2완을 잘해. 2완. 이렇게 찢어. 그렇지! 이거예요! 쭉! 여섯! 2완. 여기 2완. 안 돼! 이거야! 여기, 본인 컨트롤해야 돼. 이걸 일로 갖고 오세요, 본인. 이걸 일로 본인이 갖고 오세요. 그렇죠! 본인 일로 갖고 오세요! 쭉! 풀업 하듯이. 오케이! 하나! 밀어요. 둘! 앞 질러! 넷! 연수 가지고 오세요. 아니, 안 올라가고 있어요. 본인 아실 줄 알잖아요. 가지고 갔어요. 오케이, 좋아요. 5개 남았어. 아, 좋아요. 올라와요. 아, 렛츠고. 6, 7, 8. 예스, 올리세요. 이거 수건이에요, 수건.
자우리야. 잠깐 한번 해보세요. 아, 많이 올라왔네. 세지방 지금 이거 선생님 한번 보셔야겠는데. 오, 좋아요. 오, 야, 봐. 발 후, 빼봐. 하나. 더, 계속 빼, 계속 빼. 계속, 헉! 오. 오, 좋아요. 굿. 이렇게 올렸다가 아래 쭉 눌러요. 광배를. 여기 쭉. 오케이. 아, 좋아. 힘 잘 주네. 어, 나이스. 어, 좋아. 아, 좋은데요? 지금 여기 안에, 네. 여기 안에, 네. 동공근 있죠? 네. 거기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쭉 밀어야 돼. 아. 한번 쭉 밀어보세요. 나도 운동 아무것도 안 해도 지금 결이 다 나오잖아.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놓고, 앞으로 쭉 살짝 여기, 여기 힘주는 거. 이게 지금 안 될 거예요. 원래 그래요. 근데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게 막 힘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 그래요? 이걸 앞으로, 이걸 이 다리를 이렇게 앞으로 민다는 느낌으로 해야 돼요. 엉덩이 뒤로 빼면서. 엉덩이 뒤로 빼면서 앞으로 밀어요? 네. 그래서 다 바디빌드 이러고 있는 게. 그래야 여기 힘이 걸려요. 나온다. 오케이. 더 뺄 수 있어요. 오케이. 들이마시고. 지금 유산소 운동량이 어느 정도 되세요? 지금 박스 140으로 한 30분. 30분 더 늘려야 될 것 같아. 아, 네. 내가 봤을 때는 체지방 빼는 게 더 시급해요. 아, 네. 식단, 운동 자체는 너무 기본이고, 거기서 좀 더 팁 드리자면 잠 잘 자야 돼요. 잘 나오신 분들도 있지만 또 반면에 또 기대에 못 미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Funny thing about love is you never really know when it's coming, but you better believe you'll know when it's there.